튼튼함과 무게감이 느껴진 메탈 한국지야 케이드스틱을 찾고 계신가요? 더 이상 찾을 필요 없어요. 이 제품이 그 끝판방이에요. 저는 오늘은 여러분에게 한국제 아수라 드라이브를 한 아케이드스틱을 소개하고 리뷰드리겠습니다. 아수라 아케이드가 리뷰를 작성하기 위해서 제품을 제공했지만 모든 의견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그리고 리뷰 시작해봅시다. 먼저 케이스를 한번 살펴보자. 크고 무거워요. 메탈 케이스니까요. 무게는 한 4.5kg이고 사이즈는 길이 45cm예요. 넓이는 알루미늄 커버 부분은 한 20cm이고 메탈 케이스 자체가 25cm예요. 높이는 한 5cm이고요. 말했듯이 정말 큰 아케이드 스틱이에요. 저는 이거 진짜 마음에 들어요. 스틱을 무릎에서 편하고 안전하게 쓸 수 있고 레버를 아무리 세게 흔들어도 케이스가 움직이지 않더라고요. 손을 편하게 제품에 놓을 공간도 있고요. 보시다시피 커버는 알루미늄이지만 아트질을 추가할 수 있는 케이스를 선호하면 알루미늄 커버 대신 아크릴 커버 버전도 구매 가능해요. 옆면을 보니 아크릴이 이미 있고 아트질을 추가할 수 있고요. 알루미늄과 아크릴 부분의 모서리가 둥그스름하지 않아서 조금 아쉬워요. 뾰족해서 좀 조심해야 돼요. 큰 이슈가 아닙니다만 해결될 수 있으면 케이스가 정말 완벽해진다고 생각해요. 연결은 USB-C나 A로 한 것이 아니라 GX16 하공잭으로 해요. H-Alpha Mixbox 리뷰에서도 이미 언급했는데 이런 케이블은 더 안전하긴 하지만 일반적인 USB-C나 A 케이블을 선호합니다. 하지만 이 아케이드 스틱을 구매하기 전에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으니까 USB 연결로도 구매가 가능해요. 파워 버튼도 있는데 쓸데가 없어요. 내부에서 연결되지 않아서요. 나중에 LED 업데이트가 있을 거예요. 파워 버튼은 그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. 뒷면으로 넘어갑시다. 이만큼 관리가 편한 케이스를 처음 봐요. 이 부분만 빼고 내부가 보여요. 뺄 수 있는 뒷면은 여러 가지 자석으로 메탈 케이스에 세게 붙어요. 그리고 이 부분은 고무 레이어예요. 무게와 고무 레이어 때문에 케이스가 무릎에서 완전 안전해요. 내부를 확인해보니 버튼, 케이블 그리고 레버를 관리하기에 공간이 충분해요. 케이블 정리도 마음에 들어요. 여기 보일 수 있는 PCB는 중국에서 제작하고 흔하게 쓰이는 랩팟 PCB예요. 이 PCB는 PC, 스위치와 PS3로 호환해요. 저에게는 충분하지만 호환성이 더 넓은 PCB를 원하면 Brock UFB 같은 보드도 구매 가능해요. 버튼과 레버로 넘어갑시다. 당연히 커스터마이징을 하면 마음에 드는 부품을 설치할 수 있지만 제가 있는 버전은 나쁘지 않아요. 레버는 Fujin V3예요.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서 유명한 레버이고 특히 철권에서 미시마 캐릭터 쓰기에 좋아요. 레이나 비우고 싶어서 이 레버를 선택했어요. 첫인상은 텐션이 미친 듯이 높다고 생각했어요. 검은색 45A 탄성 고무를 쓰니까요. 손목에 이만큼 힘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. 그래서 집이 있는 다른 탄성 고무로 바꿨어요. 어떤 고무였는지 까먹었지만 텐션이 덜 강해요. 지금은 이 레버를 편하게 쓸 수 있어요. 그런데도 백대시는 여전히 스틱으로 못해요. 풍신은 어느 정도 되어요? 레버 평가하는 것이 어렵죠. 누구나 자신이 쏘는 많은 레버를 선택해야 하니까요. 여러 가지 레버를 테스트하고 나서야 알 수 있는 것 같아요. 버튼은 중국제 시통 버튼이에요. 쓰자마자 기분 좋게 놀랐어요. 예쁘고 반응 속도 문제도 없는 것 같고 버튼 소음까지 조용하고 만족스럽다고 생각해요. 키보드 스위치를 쓰는 버튼이에요. 제가 알기로는 카일 고스트라는 스위치를 사용해요. 세팅 버튼은 메탈이나 알루미늄 버튼이고 누르기에 힘이 좀 필요해서 게임하면서 실수로 누르는 것이 불가능할 것 같아요.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전 이 버튼을 정말 추천드릴 수 있어요. 마음에 들어요. 한번 레버와 버튼 소음을 확인해 봅시다. 만족스럽죠? 저는 좋아요.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다고 이미 언급했죠? 거의 모든 것이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어요. 레버리스나 믹스박스 가능도 하고 다른 버튼 레이아웃도 되고 레버, 버튼, PCB 등등 다 커스터마이징 됩니다. 그럼 전 여러분에게 트레이닝 모드에서 몇 개 보여주고 싶습니다. 일단은 저는 아무 문제 없이 제 아수시나 콤보를
할 수 있어요. 보시다시피 이 버튼은 큰 버튼은 그 스타트 버튼이에요. 나이스. 그리고 이 버튼은 리셋 버튼이에요. 그리고 아까 봤죠? 버튼 레이아웃은 한국 스타일 버튼 레이아웃이에요. 이거는 X 버튼이에요. 당연히 이 버튼 배열은 커스터마이징으로 바꿀 수 있어요. 이런 미시마 레버, 이런 풍신 레버 구매하면 바로 미시마 캐릭터 할 수 있게 될까요? 당연히 아니에요. 보시다시피 저는 백대시 백대시는 거의 못해요. 전 어떻게 제대로 할 수 있는지조차 잘 모르요. 백, 백, 다운, 백, 다운, 백, 다운, 백, 다운, 백 이렇게 해야 하죠. 이거 제대로 백대시인지 잘 모르겠어요. 그분은 좀 더 많이 연습해야 돼요. 근데 풍신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습니다. 근데 이것도 여전히 많이 어려워요. 풍신권은 저는 항상 몇 프레임 늦어요. 저는 왠지 왼쪽 손과 오른쪽 손 같은 프레임에 인풋 못해요. 이건 미친 듯이 어렵다고 생각해요. 계속 이건 지금 3프레임, 4프레임, 완전 잘못, 1프레임, 3프레임, 2프레임. 네, 보시다시피 전 이거는 잘못해요. 아, 전 이 컴 너무 마음에 들어요. 무슨 인풋 딜레이라도 느낄 순 없어요. 반응 속도이라도 아무 문제 없어요. 딜레이 같은 거 못 느껴요. 슈퍼6도 한번 지금까지 콤보를 할 수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. 나이스. 나이스. 그런데도 전 슈퍼6 하기에 레버 에텐션은 여전히 좀 높은 편이에요. 근데 보시다시피 더블 탭도 가능하고 길 레버로는 슈퍼하는 것이 믹스박스 아니면 레버리스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것 같아요.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아수라 드라이브는 정말 괜찮은 아케이드 스틱이라고 생각합니다. 제작 퀄리티와 커스터마이징만이 가능한 아케이드 스틱을 찾으시면 영상 설명에 놓아준 링크를 꼭 한번 확인해보세요. 저는 스틱으로 게임하고 싶을 때 앞으로 아수라 드라이브를 많이 사용할 거예요. 너무 마음에 드는 제품이어서요. 리뷰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그리고 다음에 봐요. 바이바이. 아참 이거 봐요. 제 문신이 투명해졌어요. 그 그린 스크린 때문에. 너무 이상한데? 괜찮아. 이따 봐요. 바이바이.